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를 거듭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허무함을 극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미래에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한 모세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게 주어진 인생이 끝이다. 그래서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지고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소망이 있는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육신에 주어진 시간에 머물러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날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젊은 날에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떤 삶의 비전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이 되면 지혜가 생겨서 내 인생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랑하는 일에, 은혜를 나누는 일에 사용하여도 바쁜 시간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마지막 시간이다,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마음이란 것은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수위를 준비하고 영정사진을 준비하여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인생처럼 우리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성도들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